여권의 잠룡인 전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저는 그런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외교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과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역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입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힘쓸 것입니다. 회견을 마친 정 전 대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1인 지배 체제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김문수 지사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정 전 대표 등 비박계 잠룡들이 서서히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 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